현재 메인 펑션에서 하나의 스트링 문자열을 이렇게 DOM 드라이브에 보내고 있는데, 문자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교한 형태의 HTML 문법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좀 잘라내고, 그죠? 주의할 부분은 지금 여기 컬리 브라켓이 표현되어 있는데, 컬리 브라켓이 원래 표현되는 것은 이게 오브젝트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브젝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펑션 내의 바디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컬리 브라켓이 쓰이는 의미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 리턴 뒤에 있는 컬리 브라켓은 이건 오브젝트의 의미를 나타내는 컬리 브라켓이고, 얘는 펑션의 바디, ES6 버전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잘라내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넣어줄 거예요. 오브젝트를 보낼 때는 이게 오브젝트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뒤에 컬리 브라켓이 오브젝트를 의미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로 한 번 더 감싸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그 name 해서 H1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children. 뭐 children이라든가 태그 네임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다 우리가 HTML 시간에 공부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children 속에 array를 하나 넣어줄 텐데, array에다가 좀 전에 잘라냈던 이 문자들을 넣을 거예요. 그럼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제 리턴하는 형태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DOM 드라이브에서 받는 것도 이제 텍스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받는 게 되겠죠. obj 해주고, 다음에 next도 마찬가지게 obj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element가 아니라 container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이 container, 이 app이라고 하는 이 div를 container에 담고, 이 container에다가 또 다시 어떤 엘리먼트를 넣어서 append child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컨테이너에서 append child 해서 우리 엘리먼트를 넣어주게 될 텐데, 그럼 이 엘리먼트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엘리먼트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create element 해서 여기 우리가 받았던 obj를 넣어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만들 겁니다. 이걸 담아줘야 되겠죠. const element에 담아서, 그럼 이 엘리먼트를 append child 형식으로 해서 컨테이너에 딱 담게 되는 형식이죠. 이 두 개는 그릇을 만드는 거고, 그죠? 여기는 데이터, 그 그릇에다 데이터를 담는 겁니다. 그죠? 그럼 create element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create element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그 HTML 표준 펑션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 펑션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펑션이에요. create element 그래서 뭘 받나요? obj를 받죠. obj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obj를 가지고 element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HTML 문법에서 element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document create element, 요게 HTML에서 다룬 표준 create element 펑션이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그냥 펑션입니다. 그죠? element에서 어떤 element를 만들 건가요? 우리가 obj 받은 것 중에서 뭐였죠? 태그 네임이었죠. 태그 네임 위에 있는 요거 말입니다. h1 element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이걸 만든 다음에 요것을 여기 담아야겠죠. ment 담고, 그런 다음에 이 담은 엘리먼트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텍스트 엘리먼트의 텍스트 컨텐츠에다가 뭔가를 또 담아야 되겠죠. 이 엘리먼트의 텍스트 컨텐츠, 이거 뭔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엘리먼트 텍스트 컨텐츠가 뭔가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뭔가 빠졌단 말인데, element 스펠링도 맞죠? 다 맞는데 왜 텍스트 컨텐츠가 자동 완성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될 때는 되게 나중에 에러 같아요. 자, 여기다가 오브젝트의
이름이 뭐였나요? 오브젝트의 children이었네. children. children의 첫 번째 엘리먼트 원소죠. 첫 번째 원소를 여기다가 담고 그런 다음에 엘리먼트를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 그럼 얘가 탱 날라올 겁니다. 날라와서 요 엘리먼트를 담은 요 그릇, 그죠? 그릇에다가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서 요게 그릇을 만들고 요게 데이터를 넣는다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 두 문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거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죠? 컨테이너를 만들고 이 엘리먼트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가 있더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것, 통에다가 그릇을 담는 것,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요 개념들은, 이 개념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초급 3년차의 웹 프로그래밍 기초와 웹 코딩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맞춰졌죠. 그래서 이제 엘리먼트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서 만들었고, 만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넣는 거, 끼워 넣는 거, 구석 끼우듯이 끼워 넣는 게 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npm 스타트 하게 되면은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는 모습이 조금 기다려 놓겠네요. 근데 왜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동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의미일 수가 있는데, 다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다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는데 좀 불안합니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네요. Seconds elapsed. elapsed 이렇게 땅땅땅땅 날아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똑같이 반복되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컨테이너의 텍스트 컨텐츠 요렇게 자동 완성이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이 안심을 할 텐데 비워버립시다. 한번 글 쓸 때마다 비워버리고 새로 쓰게끔 하죠. 그러면은 줄줄줄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컨텐츠가 자동 완성이 안 된 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다 돌아간다고 하고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보니까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땅땅땅 한번 쓰고 지우고 한번 쓰고 지우고 한번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보기에는 마치 제자리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몇 초 지워지고 다시 써지고 있는, 쓰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H1 포맷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있던 포맷과 좀 다르죠. 클릭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겁니다. 클릭하면 새로, 또 클릭하면 새로. 그런데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클릭하면 새로 시작이 되고 있죠. 두 개가 왜 다른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array, children array에 엘리먼트가 원소가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 경우에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그 네임 다시 태그 네임 그 오브젝트가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에 그 오브젝트의 어떤 하나의 프로퍼티의 array의 첫 번째 원소가 또 오브젝트인 경우. 이렇게 돼 아주 복잡한 작지만은 복잡한 그런 형태인데 스팬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칠드런 제자 칠드런 해서 여기 들어있는 거죠. 칠드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도 어레이로 넣어줄까요? 여기. 잘라내서 여기다 넣어. 그러니까 오브젝트 속에 어레이가 있고 어레이 속에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 속에 또 어레이가 있고, 그죠? 한 번 더 한 겹을 더 구성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가 이 CycleJS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여지는 그 HTML 문서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실용적인 상용, 어떤 실용적인 쓰임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CycleJS의 제어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 기존에 현재 엘리먼트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엘리먼트 텍스트 컨텐츠 오브젝트 요거 children 요 부분을 지금 children 제로가 이전에 스트링이어서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로 바뀐 경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바꾸셔야 될 겁니다. 지우고 이 대신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보죠. 네. obj 먼저 하고 다음에 children에 대해서 지금 children이 오브젝트의 children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서 이제 이게 array죠. array 속에 있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불러오는 방법은 포이치를 써야 되겠죠. 포이치 해서 엉뚱한 게 날아갔네요. 포이치 child에서 이렇게 child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문장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type of child가 이게 오브젝트다. 오브젝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오브젝트이거나 일 경우 어떻게 하고 아닌 경우에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러면은 else 오브젝트 아니면은 스트링이라고 가정을 해서 스트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 땅땅 올려주면 되죠. 그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해주고 만약 오브젝트라고 한다면은 좀 전에 봤던 그런 오브젝트 형태라 그런다면은 좀 다르게 해줘야겠죠. 그 부분을 여기다 추가하는 겁니다. 오브젝트라 그러면은 엘리먼트에 append child 한 다음에 append child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다시 create element 요소를 불러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child입니다. 그죠? child로 보셨으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create element 있고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create element 한 번 더 호출해서 append child를 하는 거죠. 요 내용이 두 번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오브젝트 속에 그냥 이렇게 property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속에 또 다시 이런 형태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브젝트의 또 요 구조, 요 구조가 처음에 했던 그 구조 그대로죠. 바뀌기 전에 구조, 그죠?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펴본 내용은 이것이 어떤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npm start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그 HTML 문서를 제어하는 것이 메인 부분,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인 펑션 부분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드라이버 부분에서 각기 어떤 식으로 호응하고 상응하고 이렇게 대응해가면서 코드가 구성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돌아가는 부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죠?